1집 앨범하고는 아무래도 좀 2집 앨범은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1집을 되게 열심히 만들기는 했는데, 망명자 이즈음이라는 제목의 1집은 제목부터 너무 어려웠던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망명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이즈음에 대한 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서 조금 더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앨범을 구상을 했고, 그러나 여전히 연속 곡 간의 연속성이 있는 그런 컨셉트 앨범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1집처럼 컨셉트 앨범이긴 한데, 그 컨셉 자체가 망명이나 이즘 같은 어려운 사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도시 속에서 생기는 어떤 뭐랄까, 그냥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땠나? 이번 앨범은 되게 다들 바쁜 와중에도 되게 정신있게 화사불성으로 열심히 만드는 녹음이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데미안에서의 말을 사용하자면, 병아리가 세상을 깨고 나올 때 필요한 초인적 힘, 그 힘을 배우려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밴드랑 다르게 녹음실을 저희가 쓸 수 있어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많이 고민해가고 그런 거에 좀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 막 쫓겨서 하지 않아서 작업할 때는 좀 되게 좀 분위기가 좋은 환경에서 한 것 같아요. 합류하고 나서 제일 좋은 건 다들 약간 같은 목표랑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밴드가 된 것 같습니다. 희정이라는 곡이 라이브를 할 때 저희가 약간 그 즉흥적인 느낌으로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런 즉흥적인 파트들이 이번 2집 앨범에는 라이브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번 공연에서 제가 다음에 다시 만나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찾아오게 됐고, 그때 더 잘생겨져서 오겠다고 한 애가 누구였지? 잘생겨져서 온 거야? 네, 살 빠졌었는데. 이번 공연은 서로 시선 있잖아요. 쳐다보는 시선, 사람마다 어떤 대상을 쳐다볼 때 시선, 그 시선을 서로가 이제 많이 오차 범위를 줄이려고 생각을 서로 많이 했던 이번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곡에 레인이란 곡이 있는데, 어떻게 또 이번 여름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폭우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저희 노래를 듣고 조금이나마 기운을 차리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도시의 실감 앨범에서 가장 공들인 곡은 벨 오포크,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란 곡인데요.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씨가 세션으로 도와주셨고, 코드가 굉장히 적은 곡인데도 많은 감정들을 담으려고 노력했던 곡이고, 락밴드 사운드로서 쉬 낼 수 없는 소리를 저희가 감히 도전했던 거라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뭔가 좀 생긴 거랑 다르게 좀 감수성이 있는 편인데, 이번에 미정이란 곡을 믹스를 해보면서 저희가 들어봤는데, 저는 정말 마음 한쪽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너무 미정이 좋아요. 사람 이름 같아서 좀 그렇다. 실제로 미정은 제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미정이 아니라, 제가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되게 열심히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연미정 씨를 위해서 만든 곡입니다. 저는 손을 잡고 밴드 리프라이즈 버전을 제일 좋아하는데, 거기 가사가 되게 형이 작사를 하셨지만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되게 큰 감동이 있어서 되게 많이 듣고 되게 좋았는데,
네, 저희는 좋은 소리는 앞에서 전부 해가지고 네, 저는 그냥 구름이라는 곡과 첫눈이라는 곡이 좋습니다.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왜 좋은지. 들어주세요. 네, 칼박 레코드에서 이렇게 저희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공연도 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약간 비하인드 씬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칼박 레코드 라이브 뮤직비디오 많이 좀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아토 뮤직 하트 2집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